누가 지금 뭡니까? 이용하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누가 가입할 수 있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그래요. 이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자, 그 지정문점을 보면 누구 상호간에?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이렇게 됐죠. 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 촉진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정한 부동산 거래지서를 확립한다 그랬죠. 자, 이거 하나에 뭐가 된다? 좀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목적 두 가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국장이 지정하여야 한다 그랬던가요? 지정할 수 있다 그랬던가요?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지정 요건이 있었죠? 자, 지정 요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 사업자 이어지면 되죠? 여기 기본 요건이고요. 나머지는 뭘로 정한다 그랬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으로 정한다? 거기 요약집이, 혹시 요약집, 거기다가 제가 한번 써놓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국토교통부로 했죠. 자, 지금,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자,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그거 제가 왜 주의하라 그랬냐면, 자, 보통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요건이나 기준, 이런 것들은 뭘로 정한다가 많다? 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많다 그랬죠? 그런데, 요 지정 요건은요, 지정 요건은 대통령령 아니고 뭐다? 국토교통부령. 자, 기본 요건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기본 요건이고요. 나머지는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용신청 몇 명 이상? 523 숫자 있었죠. 523 500명 이상 이용신청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몇 개 이상의 특별시공항시도? 네, 두 개 이상의 특별시공항시도에서 각 얼마? 네, 30명 이상. 누구에 대해요? 이 사람들 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냥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이어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몇 명 이상? 한 명.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한 명 이상.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라 그랬죠. 한 명 이상. 그 다음에 또 컴퓨터 설비 갖추라 그랬죠. 누가 정하는 성능 용량? 네, 국장이 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요건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 나오죠. 서류에서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조심할 것 체크만 해보죠. 자, 일단 이용신청서에 뭐가 들어간다? 등록증 원본. 예, 네, 등록증 원본이 아니고 4번. 4번이 들어간다는 거. 그걸 이제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이 들어간다는 거.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4번 들어가죠? 자, 자격증 4번 들어간다. 지금까지 등록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4번 안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는 자격증 4번이 들어간다는 거. 요걸 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중에서, 제출서류 중에서 조심할 것 두 개. 등록증 4번 들어간다는 거와, 그 다음에 또 자격증 4번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정신청서에다가 서류 준비해가지고 지정신청을 하죠. 누구에게? 국장에게 지정신청하면 이제 지정해주고 지정서를 발급해주죠. 지정서 교부해주는데, 이건 언제까지예요? 지정신청 날로부터 30일이었죠. 지정신청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 해준다. 자, 이때 지정서 교부할 때 지정대장에다가 기재의 교부한다 그랬죠. 이때 대장은 어떻게 관리하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국장에 승인받으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변경하우자 할 때 승인받으라 그랬죠. 자, 운영규정 제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예, 네,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이죠. 3월 이내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 자, 이거 운영규정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500만 원 과태료와 하나 더 지정 취소. 자, 운영규정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그러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영하라 그랬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운영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조심하라. 지정 신청날부터 1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각각 의무 있었죠. 거래정보 사업자. 세 가지 의무 있었죠.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 공개서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라. 자, 그 다음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있었죠. 자,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1. 그 다음에 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지정 취소될 수 있고 1-1.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개혁국에서 의미가 있었죠. 개혁국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물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또 하나 예.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 완성 사실을 어떻게 한다? 통보한다. 요거 위반하면요. 업무정지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정보망이라 함은 개업관계에서 상호간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예, 네, 맞죠? 자, 그러면 이때 개업관계사 상호간입니다. 개업관계사와 의뢰인 상호간에 예, 자, 정보망 부분에서 중개 의뢰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이거는 누구끼리 정보 교환하는 시스템? 예, 개업공개사끼리.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의뢰인 상호간에 또 중개 의뢰인 상호간에 이런 식으로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공개사법상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국토교통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한 것을 의미한다. 예, 자, 그래서 중개사법에 의해서 국토교통은 지정받은 것, 이게 이제 이 법에 의한 거래정보망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보죠. 지정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예, 지정받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원주에 남아 있을걸요? 정보망. 아마 저 실무하시는 분 원주에 정보망 없어요? 세 개 있어요? 세 개? 뭐 이렇게 많냐 이 동네에서? 세 개씩이나 있네요. 자, 그러면 그 정보망들은 어떻게 돼요? 요 국토교통장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정보망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정받지 않고도 소위 말하는 무지정 거래정보망도 운영될 수 있고요. 이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3번에 국토교통장관은 자 개업공개 상호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소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망을 설치하는 날짜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자, 이제 이 문제 집어 보니까 반드시를 참 많이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반드시자가 많이 나오는데 반드시자를 빼버리고 문장 만들어 보죠. 반드시자 빼고 자 운영할 자를 지정해야 한다. 예, 네, 그래 틀립니다. 반드시자가 꼭 들어가지만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반드시가 일단 안 들어가도 자 지정할 수 있다죠.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럼 틀린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3번에 자, 정보망은 전속중개계약제도 정착과 공동중개 활성화 이런 부분을 장점으로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사설 부동산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위 말은 무지정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없죠. 자, 그럼 무등록 개업공개사는요? 무등록업자? 네, 3-2 처벌 규정 있죠? 자, 그런데 거래정보망은 무지정 거래정보망에 대한 처벌 규정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12번 정보망 이용체계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괄호안에 번호 순서로 들어갈 내용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일단 매도 의뢰인이 개업공개사 가벽에 뭐예요? 매도 의뢰를 하죠. 그러면 자 1번 뭐예요? 정보망에 공개를 하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매수 의뢰인이 일단 개업공개사 의뢰에게 매수 의뢰하죠. 그러면 개업공개사 의뢰는 괄호 2번 정보를 어떻게 돼요? 검색을 하죠. 검색해서 맞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 을은 매수인에게 3번 물건을 소개하죠. 그럼 매수인 오케이 하죠. 그러면 개업공개사 을은 다시 누구한테 연락? 가백. 네, 가백에 연락하죠. 가백에 연락합니다. 자, 매수인 있다는 것을 통보하죠. 그러면 개업공개사 갑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예, 네,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왔다는 것을 통보하죠. 자,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계약 체결하고 거래 성립하고 그다음에 또 거래 완성되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사 갑이 거래가 완성됐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예, 거래 정보망에게 통보하는 거죠. 그게 7번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그 순서는 여러분들이 짜 맞추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림 갖고 한번 설명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보사업자 지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도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예, 네, 맞아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항상 머릿속에 뭘 기억하라? 14조. 14조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거래정보 사업자 부분은 일단은 14조에 없죠. 예. 자, 이번에. 자, 그러면 1번 보죠. 개인인 경우에서는 거래정보 사업자 될 수 있어 없어요? 개인인 거래, 개인인 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부칙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 될 수? 있어요. 예, 있어요. 특별한 제한 없죠? 예, 그러니까 법인만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처리 기능사 1인 이상과 개업공개 1인 이상 확보해야 된다. 정보처리 기사.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개업공개사 아니고 공인중개사. 자, 다시 한번 정보 처리 기사고요. 그다음에 개업 공개사 아니고 공인 중개사. 자, 공인 중개사 1인 이상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3번에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 사업자이더라도 외국인은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지금 외국인 규정 제한되는 거 없죠? 자, 그다음에 4번에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자가 어떻게 돼요? 5, 2, 3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500명 이상, 2개 이상, 그 다음에 또 각 30명 이상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정보망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된다. 컴퓨터 설비 확보는 누가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컴퓨터 설비죠.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정보망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자는 회원인 개업공개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개업공개 사업자 등록증 자,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된다. 모두 제출한다. 일단 보죠. 모두 제출한다. 이거 맞아 틀려요? 맞습니다. 자, 요 모두 제출은 맞아요.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거 맞아 틀려요? 자, 사업자 등록증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틀리죠? 사업자 등록증 어디서 주는 거고요? 세무서. 개설 등록증은 그럼 이 분들 자 그냥 등록증 우리가 흔히 그냥 등록증 그러죠. 이 등록증은 무슨 등록증 얘기하는 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얘기하겠죠. 그 등록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입니다. 자, 그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돼요. 자, 제출 서류에 뭐가 있죠? 서류에 이용 신청서에 뭐가 들어가요? 그 이용 신청한 개업공개사에 뭐가 들어간다? 등록증 사본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기 그 회원이 되려면 그걸 모두 다 제출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뭐를 모두 제출한다?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 뭐를요? 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지금 중개사법에서 얘기하는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입니다. 당연히 모두 제출해야 되는 거죠. 왜? 이용신청서에 첨부돼서 다 제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한 서류와 정보망 운영 규정을 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자,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서 제출하였음을 확인한 서류. 제출 서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있어요. 다시 한번. 자, 그 뭡니까? 정보망 부분에서 보면 자, 구비 서류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서류 제출하는 거. 제가 주의할 것만 두 개 얘기했었죠, 아까. 일단 뭡니까? 이용신청서에 첨부되는 등록증 사본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자격증 사본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통신사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들어가죠? 자, 그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 설비 갖췄다는 증명서도 들어가죠? 자, 그래서 부가통신 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부가통신 사업자로 있어야지만 되죠? 그래서 이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한 서류는 들어가요. 자, 그러면, 자, 운영 규정. 안 들어가죠? 운영 규정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재정에서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이죠. 이거 위반하면요?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요.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죠. 자, 그래서 운영규정은 뒤에 하는 거죠. 자, 그럼 3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거래정보 설치 운영한 자는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하나 더. 자, 틀린 거 두 개입니다. 예. 자, 지정 신청한 날이 아니고 지정 받은 날로부터. 자, 틀린 거 하나씩 하나씩 다 잡아놔야 돼요. 자, 지정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랬죠. 지정 신청한 날은 틀리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취소. 지정 취소는요, 항상 어떤 경우든지 지정 취소는 어떻게 된다? 할 수 있다. 자, 사망에 산했습니다.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예, 이것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지 모두 할 수 있다. 그다음에 4번에 거래정보망에 중개된 선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 공개한 기업 중에서는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 정보망에 물건 정보 거짓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고 거래 완성되면 지체 없이 통보라 그랬죠? 위반 시 업무정지. 자, 5번에 운영규정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등록 절차 및 자료 제공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예, 운영 규정에 들어갈 내용들. 자, 등록 절차, 자료 제공, 이용 방법, 그 다음에 또, 회비 이 등에 관한 거, 이 권리 의무 관한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자,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정보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완성된 때 7일 이내 이를 당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는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즉시 지체 없이는 날짜 개념이 아닙니다. 자, 거래가 완성된 때입니다. 거래가 완성된 때. 거래 완성이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죠. 잔금 지불 시점을 얘기한다 그랬죠. 자, 누가 통보해야 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구에게?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요거 거꾸로 뒤집어서 나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를 통해 거래가 완성된 때 개업공개사에 통보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 예, 맞는 내용. 자, 요거는요. 대장이 모두 다 해당되죠. 자, 지금까지 배웠던 대장 세 개 있습니다. 뭐 있죠? 예, 등록대장 있었고요. 또 지정대장 있었고요. 또 하나 더.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거. 첫 번째 주에 배운 거. 자격증 교부대장 있었죠.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자격증 교부대장. 그 다음에 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대장. 그 다음에 또 예, 지정대장. 자, 증 교부해줄 때 다 여기다 기재하고 교부하죠. 자, 이게 거꾸로 되면 틀려요. 기재하고 교부합니다. 교부하고 기재하는 게 아니에요. 기재하고 교부하고 이건 어떻게 관리하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3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은행으로부터 중개대상 정보를 의뢰받아 공개할 수 있다. 의뢰인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 그랬죠? 자, 일단 누구로부터 의뢰받는 점 공개해야 한다. 개업 공제사. 자, 4번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제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을 경우 반드시 지정을 취소한다. 자, 업무정지. 이거 지금 주최자가 누구예요? 아니, 맞아. 국장이 주어오는 맞구나. 자, 지금 제가 질문 잘못했네. 여기서 대상자가 누구? 자, 개업공제사예요? 거래정보사업자예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업무정지 있어 없어요? 없죠? 개업,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업무정지 받으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요? 개업공개사 이용을 못하죠.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업무정지 받으면 그 정보망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지기간 동안. 그러면 누가 이용 못해요? 개업공개 이용 못하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업무정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물건을 의뢰했습니다. 공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정 취소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럼 또 하나 더. 1-1. 예, 1-1. 자, 다시 한번 보죠. 세 가지 있었죠?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요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형벌 1-1 이렇게 되죠. 5번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운영규정 재정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정보망 설치 운영해야 한다. 운영규정 재정 승인이 아니라 지정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죠.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원본이 아니고 4번. 그 다음에 2번 국토교통장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며칠이었죠? 30일이었죠. 지정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렇게 되죠. 자, 3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된다.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하면 아니 된다 그랬죠. 자,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거래정보사업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자, 사망해산, 청문대상 아니죠. 자, 지정 취소에서 사망해산 청문대상 아니고요. 등록 취소에서도 사망해산 청문대상이 아니죠. 자, 5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거, 물건, 대상물 정보 올릴 수 없죠. 이거 올린 거래정보사업자 걸렸다면 어떻게 돼요? 예,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또 하나 예, 1-1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21번 마지막 문제 풀어보죠. 자, 거래정보망과 관련된 제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이제 처분 제재 한번 연습해보는 겁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거짓 공개하거나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위반시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6월에 업무정지 받을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 자, 운영규정 위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또 하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죠. 운영규정 위반하면.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후부터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정 취소할 수 있다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 공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1-1.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랬죠. 자, 5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국토교통장관의 감독상 명령도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네, 500만 원이죠.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협회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협회가 지도감독 공인중개사 협회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이었죠. 제가 참 많이 떠든 것 중에 하나인데 자, 그 다음에 또 개업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위반하면 네, 업무정지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많이 떠들었을 거예요 아마. 자, 다시 한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협회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지도감독 위반하면 업무정지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 부분 요거는 앞에 있는 것은 그냥 한번 풀어보죠. 자, 1번에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 중개보전 사원임을 모두에게 적용 의무 또는 규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금지행위 이중소속 다 개업공개사 등에게 다 적용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비밀준수, 결격사유, 마찬가지 개업공개사 등이죠? 네. 신인 성실 의무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 네.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이렇게 되죠?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전문 직업으로서 품위를 유지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물로 수행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없다? 중계보전 없고 개국공개서 등 하면 틀리다 라는 거.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자 4번 문제 볼까요? 비밀준수 의무와 관련된 부분. 자, 비밀준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어요. 1번에 개업공개서는 2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예, 안 된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서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누설해서는 안 된다. 틀리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폐업했을 때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지킬 의무 없다.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비밀 준수 의무는 소속 공개사, 중개보전, 사원임원, 이게 뭐예요? 개업공개사 등이죠. 다 의무 준수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밀 누설한 경우 피해자 명시한 뭐 불처벌 의사 표시에 반하여 벌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반의사불벌죄죠? 반의사불벌죄. 자, 중개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있었죠? 자, 그 다음 5번에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비밀준수 의무 위반 1-1. 자,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형벌만인 거죠. 자, 이제 5번부터 확인 설명하고 거래계약서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설명드리죠. 36페이지를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확인 설명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자, 확인 설명 언제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설명하는 거 언제 하는 거다? 네, 그렇죠. 중개 완성 전, 즉 거래계약 체결 전이죠. 자, 중개 완성 전까지 확인 설명을 하죠. 누구에게 확인 설명하는 거예요? 권리 취득인, 매수, 임차 등 권리 취득인에게 확인 설명하죠. 어떻게 확인 설명하죠? 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고 했죠. 이렇게 확인 설명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죠. 자,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소속공개사는 의무 없죠. 그러나 자, 하려면 정확히 해줘야 되면 되죠. 자, 이때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요거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요 500만 원 과태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확인 설명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 개업공개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 요구할 수 있죠.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신분증, 주민등록증에 대한 제시 요구할 수 있고 또 하나 자료 요구 할 수 있죠. 자료 요구 누구에게?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원에게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죠. 의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자료 요구에 요구를 받은 이전원에는 반드시 응해야 된다. 응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불응할 수 있다 그랬죠. 불응시 어떻게 돼요? 불응시 그 사실을 권리 취득인에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재해야 한다. 확인 설명을 기재한다. 자, 이건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구 자체는 의무 아니죠. 그러나 만약에 불응하면 그때는 의무가 된다. 설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기재도 하고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부분 있죠. 확인 설명서 언제 작성해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자, 확인 설명 작성 언제 한다?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자,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이때 확인 설명서도 같이 작성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확인 설명 작성하면서 서명 및 날인하죠. 자, 서명 및 날인 누가 자, 개업공개사 하죠. 이때 법인의 주된 사무소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하는 것이고 자, 그 업무를 수행한 누구? 소속공개사. 소속공개사는 업무를 수행했을 때만이죠. 자, 그리고 교부해줘야죠. 쌍방에게 보관하죠. 몇 년간? 3년. 네, 3년간. 요거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자, 서식관련 위반이다. 서식관련 위반. 서식관련 위반.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 자, 서식관련 위반. 소속공개사 자격정지예요. 서식 관련해서는 소속 공개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격정지 외에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또 거래계약서 부분 들어갑니다.
아, 확인 설명 사항이 있었죠? 확인 설명 사항에서 이제 꼭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다른 건 제가 살펴보지 않죠. 딱 두 가지. 뭐, 두 가지 기억하라. 중개보수. 실비보수가 산출되어 있었죠. 또 하나. 예, 권리를 취득하면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세율. 이 두 가지 꼭 기억하라. 왜 그랬어요?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정보 공개사항에 없는 내용이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누가 작성할 수 있는 거? 개업 공개사가 또 소속 공개 작성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작성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 기재하라 그랬죠? 자, 이 뭡니까? 이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인물 계거 있죠. 인물 계거, 그 다음에 자, 인권, 예, 조설약 이렇게 되죠. 자, 인머죠. 인적상, 물, 물건의 표시, 계, 계약일, 거,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 일정, 지급은 현상. 자, 인물 계거 딱 자르고 또 인, 인도일시, 권, 권리자 내용, 조, 조건이나 기한이 인계 조건이 기한, 설, 설명서 기업 일자, 약정료. 자, 다시 한번 보죠. 인, 인적상, 물, 물건의 표시, 계, 계약일, 거,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전, 지급하는 상, 인, 인도일시, 권, 권리전 내용, 조, 조건이나 기한이 인계 조건이 기한, 설, 설명서 기업 일자, 약정 내용. 요거를 빠짐없이 확인해서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하라 그랬죠. 똑같고요. 확인 설명서 내용과, 그 다음에 또 교부해줘야죠. 쌍방에게 보관하죠. 몇 년간 거래계약서는 5년, 확인설명서 3년, 그 다음에 예, 전속중개계약서 3년.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분에서 사건카드 5년이죠. 확인설명서 5년. 이해 되죠? 예, 같이 묶여가지고. 자, 사건 카드에 철회가지고 확인 설명서 보관하라 그랬죠? 자, 대법원 규칙에 있는 확인 설명서와 중개사법에는 확인 설명서가 보관 기간이 틀리죠? 예. 자, 중개사법의 확인 설명서는 3년. 대법원 규칙의 확인 설명서는 5년. 이게 왜 5년이라고 그랬어요? 사건 카드에 철, 묶어서 하죠? 그러니까 사건 카드가 몇 년이니까? 5년. 그래서 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래계약서, 5년간 보관한다. 이런 거래계약서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거래계약서. 자, 이제 거래계약서 돌아왔습니다. 거래계약서, 이거, 필요적 기재 쓰지 않았거나, 서면 날인하지 않았거나, 5년간 보관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았거나, 위반 시. 자, 서식 관련 의무는 위반하면? 정지라 했죠. 다시 한 번. 서식권. 자, 오늘 지겹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서식 관련 의무 위반하면 뭐가 된다? 업무정지. 자, 뭐?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요거 위반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업무정지. 자, 서식 다시 한번 서식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 그러면 아마 업무정지 한 3분의 1은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세 개에서 여러분들 기억하면. 자,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서에 특별한 의무가 하나 있었죠? 특별한 의무. 자, 요거는 특별하게 여러분들 기억할 거. 자, 거래계약서 거래금액을 거짓 기재하거나 아니면 또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요거 위반하면요? 예, 상대, 요게 상대 등록 취소죠. 자, 그 다음에 또 소속 공개서 위반하면 자격정지 부분이었고요.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 법정 서식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다만, 국토교통장관이 표준 서식장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만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 풀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9페이지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개업공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법령이 정한 사항을 거래당사 쌍방에게 이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자, 틀린 거 두 개 냈습니다. 두 개 다 잡으세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 완성 전이죠? 누구에게? 취득을 해내게. 매수, 임차 등, 이 취득을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재 연습할 때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답만 체크하고 틀렸다, 맞다만 자꾸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풀이 연습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하나하나 지문 보면서 틀린 것을
이건 다른 과목도 한번 그렇게 연습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보는 능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문장을 보면서 틀린 것을 하나하나씩 잡아줘야 돼요. 그게 잡는 연습. 이게 답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답은 다 맞아도 되고 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에 일단 1번은 두 개가 틀렸다 그랬죠. 어디 어디? 완성된 때. 그 다음에 또 쌍방. 이거 틀렸죠? 자, 이제 완성된 때를 뭘로 고쳐야 되고? 중계 완성 전. 자, 그 다음에 쌍방을요? 시드그램에 이렇게 고쳐야죠. 자,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계된 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권리 이전이 불응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이를 시드그램에 설명하거나 환희 설명을 기재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하고. 자, 이제는 눈에 좀 보여야 돼요. 자, 지금 자료 요구에 불응했죠?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면 그 사실을 시드그램에 설명하고 하고 그 다음에 확인서면 기재해야 된다. 자,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 불응한 경우 시드그렌에게 설명하면 된다. 예, 네, 그럼 틀립니다. 실제 예전 기출문제 일어났어요. 설명하면 된다. 틀립니다. 설명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재도 해야 돼요. 자, 3번에 자, 개업공개사는 중개무 수행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 자, 주민등록증에 증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자, 누구에게 지금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개업, 의뢰인인데 여기서 주체자는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놨죠? 자, 여기에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한번 맞을 것 같을까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중개무 수행을 위하여? 예, 틀립니다. 개업공개사 등 하면 틀려요. 예, 중개보전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업공개사 등은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소속공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반드시 당의 소속공개사가 중개에서 확인 설명,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자, 소속공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가 없다 그랬죠? 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하면 어떻게 하라? 정확하게 하라 그랬죠? 정확하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격증이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소속공개사는 확인 설명 할 수 있고요. 다만,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자격정지가 되는 거예요. 자, 5번에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8번 문제를 들어갑니다. 자, 개업공개사의 확인 설명과 관련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건축물을 중개하는 경우 가스, 소방, 열공구, 승강기, 배수, 시설, 배수 등에 관하여도 설명해야 한다. 예, 시설 상태들이 있었죠. 설명상에 해당되고요. 자, 이번에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나 물건에 대한은 설명할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해야죠. 미공시 사항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중개된 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을 조세에 대한 정확한 금액 및 그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한다. 자,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와 조세에 대한 종류와 세율이죠. 세율. 무슨 세가 몇 프로입니다? 까지만 하면 의무 끝나요. 무슨 세가 몇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조세죠. 그러니까 취득세, 그 다음에 또 거의 붙어놓은 목적세 있죠. 농특세, 지방교육세 있죠. 그러니까 뭐가 몇 프로입니다? 까지 하면 개업공개사 끝나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그런데 가능하면 뭐, 제가 아마 이게 기본 강의 때 얘기했을 거예요. 조세와 관련된 부분은 괜히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예, 그냥 저 세무서 쪽에 연결시켜 주거나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저 여기서 세법에서 배운 것처럼 조금 안다고 했다가 나중에 큰 거 다치는 경우 제가 종종 봅니다. 이 조세 관련된 부분은. 자, 어쨌든 여기서는 중개사법에서는 뭐와 뭐만
종류의, 자, 취득조세의 종류와 그 다음에 세율.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고가의 정원석, 정원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당연히 중개대상문의 종물로 처리되므로 별도의 확인 설명할 필요 없다. 마이크가 지금 안 나오죠? 아, 지금 나오는구나. 이게 좀 꺼진 것 같아. 자, 봅시다. 지금 보면, 정원수, 조각물,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거 뭡니까? 설명사항이 들어가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 확인을 해줘야지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중개보수에 대하여 계략적 금액만 설명하면 된다. 자, 중개보수는 금액과 산출 내역까지 설명해줘야죠. 금액과 산출 내역. 자, 그래서 그것도 실제 확인설명서 그렇게 적고요. 자, 9번 문제 볼까요? 자, 중개대상 확인설명 사항과 전속중개계약 시 체결 시 공개하는 정보 중 공통된 사항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게 실제 문제 한번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럼 뭐가 공통돼요? 예, 공법상 이용장 가능이죠. 자, 취득 관련 조사는요? 어디 나오는 거? 확인설명 나오는 거죠? 중개업소 실비 금액 산출해요? 확인설명서죠? 확인설명서이고, 그 다음에 권리자 조서 성명? 전속 중개계약 부분이죠. 자, 그 계속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전속 중개계약 시 애만, 저 공개사항에만 되는 게 뭐 있었어요? 공개사항에만 되는 거? 공개사항에만 해당되는 거, 권리자 주소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 이거와 또 하나, 공시지가. 임대차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랬죠?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사항에만 해당된 게 뭐 있었죠? 네, 취득 관련 조세 또 하나, 중개보수, 금액과 산출내역이 있었죠? 두 개는 꼭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반드시 기억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확인 설명 의무 관련한 기술, 옳은 것은? 자, 1번에 개업 분야사는 중개를 받은 때 확인 설명하고 그 즉시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에 작성하여 거래상 쌍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자, 중개 의뢰 받은 때 중개 완성 전까지 뭐 해야 돼요? 확인 설명하죠. 자, 다시 한번, 중개 의뢰 받은 때 언제까지? 중개 완성 전까지 확인 설명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한 사항은 서면에 작성해서 쌍방에 교부한다. 이거 언제예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이랬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자, 2번,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중개에서 뭐 상태하는 자료 요구 할 수 있다죠. 하연도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 소홀로 인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필요 없다.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확인 설명 소홀로 하자담보 책임 부담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어떻게 개업공개서 확인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 및 중개란 소속공개사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예, 네, 서명 및 날인 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까지 확인 설명서 몇 년간 보관? 3년간. 요거 위반하면요? 업무정지. 서식 관련 위반? 업무정지. 확인 설명서 3년간 보관 안 했습니다. 위반 시? 업무정지. 정. 자, 11번은 판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일단 판례 내용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1번, 중개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개업 공개사 확인서 의무와 소멸서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무료로 중개를 해줬어도 이 법의 의무를 다 이행을 하라 그랬죠? 다 이행을 해야지만 된다. 자, 그리고 소멸상 책임도 있죠. 자, 이번에 자 이번 판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개업공개사가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예, 맞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앞에 그 문장을 보면 그가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든 게 아마 이 근저당일 때 뭐야 실제 피담보 채무액 그것고 예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일단은 실질적으로 의무의 의무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 의무 아니죠. 그러나 확인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 정확하게 해줘야지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걸 만약에 잘못 설명해가지고 은행이 손해가 봤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중개된 상물의 근전에 설정된 경우 뭐까지는 확인할 의무 없어요. 실제 피담보 참여까지는 확인할 의무 없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개업공개사가 측량까지 할 의무 없죠. 측량까지 할 의무 없다. 매수인도 마찬가지로 경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측량까지 할 의무가 없다 그럽니다. 개업공개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5번에 임대차 계약 당시 건설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증이 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임대중개 의뢰인이 분양받을 자가 맞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후에 설명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임대차 계약 당시 건설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증이 되어 있는 경우 임대아파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라고 아예 명시가 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상환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예 분양이 안 됐거나 아니면 분양됐었는데 계약을 포기하고 중도금의 잔금이 아예 지불되지 않은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자 계약금만 지불했다가 나중에 중도금 잔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계약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그렇게 되면 보존등기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보존등기를 건설회사 명의로 해놓습니다. 자, 분양 받아오면 이제 자기 명의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예 미분양됐거나 아니면, 중간에 계약이 깨져가지고 이럴 때는 건설회사 명의로다가 일단 보존등기 해놔요. 그런데 보존등기 명의가 지금 건설회사인데 자기가 임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거 분양받았으니까 내가 권리자다라고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럴 때는 이제 이 부분을 조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존등기는 이미 어디로 돼 있고 건설에서 매료 돼 있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거 분양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에 자칭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건설에서 가서 실제로 이 사람이 분양계약 체결했는지 이를 어떻게 돼 확인을 해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 자, 그러면 12번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봐도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13번 문제로 가죠. 12번은 꼭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판례니까. 여러분이 중복된 내용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13번 문제 보죠. 자, 공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틀린 거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에 권리관계를 설명한 경우 등기상 증명서 등의 근거자료를 권리취득을 해내게 교부해야 된다. 자, 지금 등기상 증명서 등의 근거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제시하는 거죠. 제시한. 근데 이거 실제로 저 묶어서 교부하는 사람도 있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거 교부할 필요 없습니다. 보여주기만 하면 되죠.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개업공개사의 자료 요구에 대해 중개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개사는 중개된 상물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 권한은 없죠. 자, 그러면 불응하면 어떻게 돼요? 예, 네.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면 끝인가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실무사에서 봅시다. 실무사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얘가 바쁘다고 미정부적으로 안 하고 있죠? 그럼 중개는 해줘. 지금 거래가 지금 계약서 써야 지는 상황인데 설명해줘야죠. 이때, 자,
취득은행에게 얘한테 자료 했는데 안 주더라 하고 확인서면 안 주더라 썼습니다. 그럼 개업금 의무 끝? 예, 네,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예, 네, 개업금에서 다시 확인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해설에는 뭐 중개사법 내용이 그대로 나왔죠? 요구 불응한 경우 취득은행 설명하고 확인서면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됐죠? 그러나 이걸 갖다가 조금 더 바꾼다면 자. 중개대상군에 조사할 권한이 있다가 아니라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권한과 의무는 틀리죠. 자, 그래서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불응했을 때는 개업금에서는 어떻게 하라? 직접 다 조사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법인인 분사무소에서 중개관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 설명 작성한 경우 대표자가 서명민단을 내야 된다. 분사무소는 대표자라면 틀려요. 뭐죠? 책임자 이렇게 되죠. 책임자가 서명민단을 해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틀렸죠? 예, 예? 리얼? 아, 정신이 없구나. 자, 저는 끝난 줄 알았어. 자, 디귿 리얼에 중개 행위를 한 소속국에서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해야 한다. 서명 또는이 아니고 서명 및 자, 하여튼 밑 하면 뭐와 뭐가 밑이라고 그랬어요? 네,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서면서 그것을 밑 이렇게 했죠? 나머지 서식은 모두 또는 자, 그러면 다 틀렸죠? 기억, 리언, 디귿, 리얼 다 틀렸습니다. 자, 15번 거래계약서 요즘 쉬었다 하시죠?